예, 우리 오늘부터 우리 그 손해상사 1차 뭐 보험 계리사 분들도 이제 보실 수 있겠죠. 보험업법 문제풀이 과정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기본 과정, 이 교재로 했던 기본 과정들을 수강하셨을 거라고 보고 이제 문제를 좀 만들었고요. 올해는 이제 180문항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교재에 했던 목차 손해 따라 이제 약한 20문제 전후로 해서 만들었고요. 교재에서는 이제 그 최신 개정 내용들이 일부 누락이 된게 있는데,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그러한 개정 내용까지 같이 문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시험에 대비가 가능할 거라 보고요. 그리고 반드시 개정 내용은 보셔야 돼요. 왜? 개정 내용 문제 내거든요. 어법이라는 게 뻔해요. 범위가 뻔하기 때문에 개정 내용들은 반드시 문제를 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이제 먼저 오리엔테이션 시간 잠깐 갖고 우리 1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하고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이제 개괄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다 힘을 줘야 될지. 예. 결국은 우리가 보험 계리사 같은 경우 20문제를 보도록 돼 있는데, 이제 그총이 40문제 중에 예. 40문항이 나오는데 그동안 예. 4년치 40 42회, 39회부터 42회까지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비중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총칙부터 모집까지. 어차피 보험업법의 반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이, 문항이 총 24문항 가까이 됩니다. 24문항. 이 중에 약 24문항이에요. 예. 24문항이면은 몇 프로냐? 60%에요, 60%. 상당히 비중이 높 그래서 5장 자산운용 이후 파트 있죠? 벌칙까지는 보시면 문항이 뭐두 문항 나올 때 있고 어떤 애는 안 나오는 문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어디다 준다? 이쪽에 힘을 주셔야 된다. 1장 총칙부터 해서 제 4장 모집까지 힘을 좀 많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4장 파트 같은 경우가 제일 문항이 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올 때 13문제까지. 적게 나와도 9문제. 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출 문제의 어떤 분석, 그러니까 빈도죠, 빈도. 어느 파트에서 얼마큼 나왔는지 빈도를 분석.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잘못 키보드 눌렸네요. 이 빈도 파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어디다가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 만약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예,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4장까지를 좀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우리 이제 1장 총칙부터 문제풀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험업법의 목적. 보통 목적은 법, 대부분의 법 1조가 목적이거든요. 예, 1조 관련된 부분의 문제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 과정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옳은 거를 풀 때는 옳은 거에다 동그라미 칠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그른 거, 다른 거, 틀린 거할 때는 제가 밑줄을 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객관식 시험을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놓쳐요. 이 문제가 옳은 걸 물어봤는지,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지 헷갈려요, 풀다 보면은.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좀 체크해 주는 것도 시험을 접할 때에서 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네, 이런 게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옳지 않은 거 하나 찾아라, 옳은 거 하나 찾아라는 여러분들이 뭐, 보기를 읽다 보면은 한두 개는 보통 사지선다 같은 경우 두 개는 날아가요. 둘 중에 하나다. 50대 50인데 개수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모르면은 개수를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법, 즉,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잘 읽어보면 뭐 나쁜 말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이 보험업법의 목적은요, 누구? 예. 건전한 경영을 하는데, 당연히 경영이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보험자겠죠, 보험자. 예. 이거 옳은 지문입니다. 옳고요. 예, 건전한 경영을 통해서 보호를 해줘요. 누구를 보호하냐? 그러니까 보험자가 건전하게 경영을 함으로써 그 상대방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들어갔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내가 나를 보호한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지문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빠집니다. 보험자가 빠집니다. 즉 상대방, 그 피보험자, 그러니까 피보험자 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피보험자 등을 보호를 하는 거고요. 예, 권익을 보호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서 뭐예요? 권익을 보호. 예. 이렇게 권익을 보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서 권익을 보호해서 보험가입을 촉진해요? 예, 요것도 틀린 부분입니다. 법이 보험가입을 촉진하진 않죠. 예. 그러므로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권익보호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 예.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선 두 개가 옳은 부분입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 1조를 써놨습니다. 보시면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즉 아까 이 보험계약자를 보험자로 바꿔놓은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렇게 권익을 보호하면 뭐예요?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이겠죠. 보험가의 촉진이 아닌 건전하게 육성을 해서 뭐예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한다. 이게 이제 우리 보험업법 제1조 목적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설명드린 거 생각을 해보세요. 건전한 경영을 도모해서 누구누구를 보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험업을 건전하게 육성을 해서 국민경제에 발전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은 법 1조를 쉽게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도 과거 기출 보면은 단어를 바꿔서 틀린 지문을 많이 만들어요. 지금 여기 보험계약자를 보험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까 말한 대로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보험가입의 촉진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나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법 1조를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예, 이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업법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밑줄 친다고 했죠? 문제 풀다 보면 헷갈려요. 예. 그래서 보면은 첫째, 보험업법 시행령은 금융위원회가, 시행규칙은 금융감독원이 작성한다. 공포한다. 작성 공포한다. 2번, 교원공제는 보험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3번, 보험업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4번, 보험업상 허가나 인가는 공법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답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관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뭘 제정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예,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 금융업, 보험업법 시행규칙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디서 한다? 다 금융위원회가 합니다. 위원회가 작성하고 공포합니다. 즉 금융감독원이 틀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법을 만드는 조직은 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교직원 공제는 보험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 공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조합에 근무하시는 분들 손해상사 1차 시험 면제가 아직 안 되고 있죠. 그게 이제 보험업법 적용받는 기관에 5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이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맞는 말이고. 3번은 당연히 뭐예요? 상법에 대한 특별법. 예, 상법에서 특별법에 지휘했기 때문에 적용을 할 때 뭐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고 특별법에 없는 내용을 상법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은 특히나 우리가 사법적인 요소와 공법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공법의 대표주자가 인가와 허가입니다. 인가와 허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은 1번,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금융위원회가 작성 및 공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해설을 좀 해놨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금융위원회가 작성 공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미사업자를 감독하는 법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영보험, 공영보험 플러스 공제는 어떻게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은 상법, 그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보험업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은 공법 규정과
사법 규정이 혼합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인가나 허가 관련된 부분이 공법적인 부분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우리 보험 감독 방식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감독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먼저 나와 있는 공시주의, 공시, 준칙, 그 다음에 실질적 감독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보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거고, 1번 볼게요.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형식적인 감독에 그친다. 이 공시주의라는 거는 공시해라. 일정 시간이 되면 공시해라. 국민들에게 알려라. 이 정도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어때요? 형식적인 거에 그치겠죠. 예. 공시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공시 내용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다 따지는 게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일정한 시점 되면 국민에게 알려라. 알렸으면 되고 안 알렸으면 알리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건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준칙주의는 보험 경영의 자율성을 상당히 존중하는 방식이다. 즉,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즉, 이 방향으로, 즉, 공시에서 실질적 감독주의로 갈수록, 이 어떤 보험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거죠. 감독이 강화됩니다. 즉, 강화가 된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감독이 올라가면은 자율성은 반비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이라고 했죠. 상당히. 가운데니까 상당히 존중하는 방식이다. 약간 이거는 세모라고 볼게요. 세모라고. 얘보다 더 명확하게 틀린 게 있으면은 그것을 채택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대부분 선진국은 보험 감독 방식으로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부분이 틀렸죠. 뭐를 채택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 이건 명확하게 틀렸고요. 4번. 우리나라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정답은 3번.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뭐다? 준칙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2번도 그러면 상당이라는 표현이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가운데니까 가운데니까 상당하다. 이렇게 보고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 한번 이거 3번에 대한 해설 볼게요. 아까 말한 대로 공시, 준칙, 실질적 감독주의 세 가지에 대해서 써놨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키워드만 좀 기억하십시오. 공시주의에서 핵심 키워드는요, 뭐겠습니까? 공식해 하여. 이 공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공시주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준칙주의. 준칙주의는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뭐 있어요? 예. 요게 제일 중요한 거.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요건에 적합한 자에게 대해서 영위하게 하는 주의다. 즉, 일정한 기준이라고 하면은, 준칙주의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실질적 감독주의는요, 구체적인 사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감독. 즉, 공시하고 실질적 감독주의는 공시라는 말이 나오고 감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쉽게 기억을 하시겠죠?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입법주의. 즉, 감독주의에 대한 내용 중 어느 입법주의를 설명한 것이냐. 즉, 방금 얘기했던 공시, 준칙, 실질적 감독주의 중에서 다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했죠? 공시, 감독, 일정한 기준, 요것만 읽어보라고 했죠? 쭉 가볼게요. 감독 나왔네, 감독. 감독님, 나오셨네요. 그럼 뭐예요? 실질적 감독주의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에 대한 해설은 앞에 3번 문제 해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보기의 지문은 실질적 감독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만 이렇게 짧게 해놨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보험업법상이에요. 보험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예. 당연히 이게 빠져버리면은, 얘가 만약에 없다. 그럼 다 상품이겠죠? 고용보험. 보험이니까 보험 상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보험업법에서
보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게 무엇이냐,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고용보험은 보험업법상 보험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걔네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당연히 보험 상품이 아니겠죠. 그래서 당연히 고용보험은 해당이 없고요. 여기 해당되는 걸 찾는 겁니다. 해당되는 걸 찾는 거니까, 국민건강보험 당연히 아니겠죠. 상족이야? 약간 아리송해요. 예. 근데 문제는 정답은 보증보험이겠죠. 보증보험. 얘는 명확하게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요. 무슨 상품? 손해보험 상품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뒤에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해설 한번, 정답 중에서 4번이 정답이고요. 해설을 한번 같이 보면은, 보증보험은 이제 손해보험 상품에 들어가고, 우리 보험법 제2조 정의 파트에 보면은 보험 상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예외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제외하고 있는 상품들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보험, 두 번째 건강보험, 세 번째 국민연금, 네 번째 장기요양보험, 다섯 번째 산재보험, 네, 여섯 번째가 선불식 환불계약인데 이게 상조계약입니다. 이게 상조계약.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요 여섯 가지 중에 여섯 번째가 상조계약이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상조는 아니라고 했죠?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기출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제외되는 거, 보험상품으로 보기 힘든 거는 반드시 기억을 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험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험업, 그 다음에 보험상품.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예,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볼게요.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보험을 인수해서 보험료를 소수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걸 말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업법 용어정에 나와 있는 옳은 표현이고요. 두 번째, 보험 업법은 상품을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 재산보험 상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상품을 정의하고 있다. 이것도 옳은 지문입니다. 세 번째, 손해보험 상품에는 운송보험, 보증, 재보험, 권리, 원자력, 비용, 날씨, 동물, 도난, 유리, 책임 계약이 포함된다. 그럴까요? 공부하시니까 아시겠죠? 당연히 이거는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 정답은 뭐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비디오죠. 4번이 정답이겠죠. 1번부터 3번까지가 맞았으니까, 안 봐도 4번이 정답이겠죠. 이건 시험장에 가서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틀렸는지,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지식이 됩니다. 볼게요.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당연히 아까 건강보험은 제외됐다고 했죠? 두 번째, 연금보험 계약. 세 번째, 선불식 환불 계약. 선불식 환불 계약은 제외된다고 여섯 번째 거라고 얘기했죠? 아까 전에. 그러면 뭐겠어요? 이 연금보험이 우리 보험 상품입니다. 예, 보통 제가 얘기할 때 생명보험 상품을 생, 연, 태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벌써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손해보험 상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보험 상품 세 가지, 재산보험 상품 세 가지, 상해질병, 간병, 나머지 다 손해보험 상품. 이렇게 외우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들어갑니다. 생명보험 상품에. 예, 이 연금보험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좀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거에 대한 해설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해놨죠? 보시면 우리 보험업 시행령에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산재, 선불식 환불계약은 뭐예요? 보험 상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연금보험은 뭐예요? 생명보험 상품입니다. 제가 생명보험 상품 세 가지 얘기했죠? 생명, 생, 연, 태. 이게 생명보험이고. 손해보험은 뭐예요?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빼라. 예. 그 다음에 재산보험. 상, 질, 간. 상해, 질병, 간병. 요세 가지. 즉, 여섯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여섯 가지는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뭐다? 다 손해보험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계속
이 총칙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용어 정의 파트, 그러니까 목적, 용어 정의 파트. 예. 아, 크게 보면 세 가지겠네요. 목적 쪽에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용어 정의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 이제 보험, 계약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2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볼게요. 다음은 보험법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옳은 것은 몇 개이냐? 제일 까탈스러운 문제라고 했죠?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 외국 보험회사. 외국 보험회사는요, 여러분들 키워드가 이겁니다.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됐고,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외.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집이라 함은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보험 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에 소속되어.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예.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보험회사를 위하여. 이 보험회사를 위하여라는 단어는요, 어디에만 들어가냐면, 대리점에만 들어가요. 대리점에만. 중개사와 설계사에는 어때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대리점, 보험 대리점을 설명할 때는, 보험회사를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지만, 나머지, 여기 보시면 밑에 있죠? 보험회사를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지, 나머지 중개사나, 설계사에는 이 위하여란 말이 들어가면 뭐다? 틀린 보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험 대리점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보험회사를 위하여 체결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중개가 대리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등록된 자여야 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5번.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그러면서 자본조정은 포함이에 제외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가로 부분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로 부분을. 뒤에 부분. 이거 가지고 단어를 바꿔서 틀린 지문을 많이 만들어요. 자기 자본은 제외입니다. 제외.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보지도 않고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옳은 거몇 개예요? 1번, 2번, 4번. 그러면 정답은 3번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개입니다. 아셨죠? 요거에 대해서 용어 정의 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긋지긋하게 용어 정의 보실 겁니다. 이렇게 됐죠? 외국 보험회사는 2회. 모집은 중개, 대리. 설계사는 소속, 중개. 회사를 위하여가 없죠?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대리. 자기자본은 자본조정, 제외. 이렇게 핵심 키워드만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용어 정의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때 틀렸다고 체크하고 맞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어디가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틀렸죠? 그럼 반드시 오답노트 정리하듯이 아, 내가 왜 여기서 틀렸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재 뭐 뒤에도 기본 교재 뒤에도 이렇게 우리가 보험업법 이제 시행령, 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실어놨는데 예, 필요하시면 떼서 들고 다니세요.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예. 뭐 깜지 쓰듯이 적어가지고 할건 아니에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최적화시켜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읽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억을 잘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찍어드리고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낸다 이걸 알려드리는 사람이지 실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예. 그런 좋은 방법보다 많이 읽어보는 방법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제2조 정의를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번에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은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우리 문제풀이도 마찬가지고요. 옳지 않은 걸 많이 물어봅니다. 예. 옳은 거 만드는 것보다 옳지 않은 거 만드는 게 쉬워요. 단어 마지막에 단어 바꾸는 거, 안에 내용 살짝 바꾸는 거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내면 어떻게 돼요? 문제 출제 오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옳고 그른 문제가 70, 80%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또 70, 80%가 틀린 질문이에요. 옳은 질문 만드는 것보다 틀린 질문이 더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볼게요.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하는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우리 법이죠, 우리 법.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맞아요. 네. 누구를 사원으로 해야 돼요? 피보험자를 사원으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틀렸죠.
뭐예요? 보험 계약자를, 보험 계약자를 사원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상호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그러면 2번부터 4번은 맞는다는 얘기죠. 2번 앞에서 7번에서 한번 봤죠? 체결을 중개 대리하는 거. 그리고 총자산은 뭐예요? 자산에서 미상각, 신계약비나 영업권 등 대통령으로 정한 자산을 제외입니다.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죠. 이걸 포함 이렇게 만든다면 어떻게 돼요? 오답이 되겠죠. 네, 틀린 지문이 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신용공여는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지원의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이런 것도 문제를 낼 때 충분히 단어를 바꿔서 오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정답이 1번입니다. 어디에 틀렸다? 상호회사란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한번 같이 보면 다음과 같이 했죠? 보험계약자를 뭐로? 사원으로, 회사의 원으로 하는 회사가 상호회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9번 볼게요. 9번은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문보험계약자, 즉 우리가 전문과 일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의를 보면은 전문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외에 일반 계약자라고 이제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전문보험 계약자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거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전문이라는 거 왜 지식이 있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계약자들을 전문보험 계약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험자에게 10가지, 일반 계약자에게 10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야, 전문보험 계약자는 5가지만 해라.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충분한 지식과 보험에 대한 지식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반 계약자들보다는 조금 의무를 적게 주는 거겠죠. 보험회사에.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무조건 전문보험 계약자는 그런 거를 자기가 뭐 여건에 관계없이 다 되냐? 아니요. 일정한 부분들은 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전환입니다. 전환. 전환을 요청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전환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전문보험 계약자다. 그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1번 지방자치단체, 2번 주권상장법인, 3번 외국금융기관, 4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 이거는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일반적인 기금들도요, 일반적인 기금들도 일반 보험 계약자로 전환이 가능해요. 하지만, 뭐예요? 요, 기술 신용 보증 기금과, 그 다음에 신용 보증 기금. 예. 요 두 개의 기금은 일반 보험 계약자로 전환이 불가하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기술 신용보증 기금은 일반 보험 계약자로 전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해설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제 6조 2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건 시행령이겠죠.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주권상장법인, 외국금융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이런 사람들은 일반 보험 계약자로 전환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뭐예요? 기술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제외다. 그래서 이 제외 갖고 문제를 만든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왼쪽에 표시해놨고요. 가능한 경우를 오른쪽에 표시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잘 구분을 해주시기 바라요. 국가는 절대 전환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집이 가능한 자는요. 전문보험계약자예요. 모집이 가능한 자. 즉 설계사들 같은 경우, 네, 그분들은 전문보험계약자예요. 자기가 상대방한테 보험을 이제 중개하는 사람이 네, 잘 모르면 안 되죠. 네, 잘 알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판매하는 사람이 모른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와 전환이 가능한 경우를 잘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전문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네. 전문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전문성, 네, 자산규모에 비추어 판단한다. 그렇죠. 이런 거를 놓고 판단하는 거죠. 결국은 전문성이라는 것은 보험계약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보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옳은 표현이겠죠. 옳은 지문이 되고. 두 번째, 전문보험 계약자 중 대통령으로 정한 자가 일반 보험 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동의해야 된다. 즉 법에서 일반 보험 계약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죠. 법에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거절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에서 가능한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유가 없으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고요. 3번. 전문 보험 계약자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보험 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통지를 하면 일반 보험 계약자로 대우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당연히 있지요. 방금 배웠잖아요. 일반 보험 계약자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뭐라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1번이었죠. 지자체. 그래서 3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틀린 게 4번이라는 얘기는 일단 체크하고, 정답 체크하고, 어디에 틀렸는지 볼게요. 외국의 금융기관은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이 틀렸죠. 아까 배울 때 뭐 했어요? 외국 금융기관은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한번 틀린 부분 같이 보면 이겁니다. 외국 금융기관은 뭐예요?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네. 가능한데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겠죠. 네. 그래서 10번 문제는 정답이 4번입니다. 다음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제3조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설명이다. 보험계약 체결. 어떻게 되냐면 보험자가 아닌 사람하고 체결하면 안 되도록 돼 있죠. 그럼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크로스보드. 여기에 보험 관련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뭔가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이 있으면은 예외가 존재를 해요.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내겠어요? 이 예외에서 많이 내고 싶겠죠. 예외 쪽에서. 그래서 볼게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원칙, 예외, 같이 했죠? 이거는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못하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는 얘기고요. 2번,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은데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가가 아니에요. 승인.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은 즉 국내에 있는 보험회사하고 체결이 힘들다. 곤란하다. 곤란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곤란할 경우 금융위원회에다가 승인을 올리고 금융위원회가 그래 너희 말이 타당하다. 그래 그럼 너희 가입을 해라. 라고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 인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뭐 인가, 허가, 승인 요거 구분을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부분이고요. 3번은 외국 보험회사와 장기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체결 가능한 보험 종목들이 있거든요. 계약 종목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취급하는 보험 종목에 대해서 몇 이상? 셋 이상. 셋 이상으로부터 거절을 받죠? 그러면 외국 보험회사랑 보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죠? 정답은 2번이고 해설은 이겁니다. 금융위원회 승인이다. 언제? 보험 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게 이제 시행령 제7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볼게요.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외국 보험회사와 즉 국내에 있는 보험회사가 아닌 이제 보험회사와 보험자와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이 있다라고 했죠. 그중에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아닌 거. 이건 안 된다. 즉 시행령에서 예외하고 있는 보험계약을 찾으라는 겁니다. 생명보험계약 예외 맞습니다. 수출 적합보험 예외 맞아요. 여행자보험 예외 맞습니다. 화재보험이 예외가 아닙니다.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체결이 곤란해야 되겠죠. 셋 이상의 어떤 가입이 거절됐을 경우에만 이제 그럴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12번에는 4번 화재보험 계약이 여기에 해당되는 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은 설명법이 담겨 있죠. 우리 시행령제 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가지인 경우에는 이제 보험자, 즉 국내 보험자가 아닌 사와 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생명보험의 생, 수출, 수입, 적합보험의 적, 수입이나 수출이에요. 그다음에 항공보험, 여행자보험, 선박보험, 그다음에 상해보험도 맞는데 무슨 상해보험? 장기상해보험만. 장기상해보험, 그다음에 재보험. 그래서 요 머리 글자를 따서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취급되는 종목 중에서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거절되는 경우.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보험 종목. 예. 우리나라에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랑 체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거, 외국에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아직 보험기간 중에, 즉 이렇게 체결해서 보험기간이 끝나는 게 있는데 내 이때 입고한 거예요. 입고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 예. 만약에 끝났다, 끝난 다음에 입고했다, 끝이에요. 예. 지나고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 즉 입국했다고 해서 그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고객들한테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해지하게 되면은 뭐 해지 환급금을 준다 해도 많이 주지 않겠죠. 그럼 또 국내 들어서 또 계약을 또 맺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고객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예. 그리고 마지막 5번은 곤란한 경우. 곤란한 경우보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곤란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곤란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크로스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다음 이제 13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2번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가 아닌 자. 보험회사가 아닌 자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하는 거지 뭐 개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하고 어떤 보험 계약을 맺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 계약은 모두 몇 개인가? 모두 몇 개인가? 아까 말했죠. 생명보험 계약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죠. 수출, 수입, 적합보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고 했죠. 수입, 수출, 적합. 그다음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항공보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행자보험 가능하죠? 네. 즉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하고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개념과 관련된 거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적화, 물건이죠. 항공, 항공기. 여행자보험, 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선박보험, 배가 외국을 왔다 갔다 하죠. 맞잖아요. 그런 개념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상해보험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세모죠, 원칙은. 뭐예요? 앞에 장기가 들어가면은 가능. 그냥 들어가면은 불가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원보험은 가능해요? 원보험 계약이라고 했으면 틀렸죠. 재보험 계약이 가능하겠죠. 위에 있는 이런 상품들에 대한 원보험은 됩니다. 이런 위에 있는 상품들은, 예외인 상품들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보험 계약은 뭐 전체적인 계약이니까 재보험 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옳은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약간 7번은 애매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보험이란 뭐 그냥 일반적인 보험이다.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낸 겁니다. 예. 위에 나와 있는 생명보험에 대한 원보험 계약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섯 개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만들어 놨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가능하다. 장기 상해보험이, 장기 상해보험과 이 다섯 가지 플러스에서 장기 상해보험과 재보험 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볼게요. 다음은 업법에 관한 설명이다. 즉,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예,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왜? 여기에 박스에 있는 보기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지 못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 답이 꼭 하나하나씩 되어 있거든요. 보면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다섯 개냐. 보기 다섯 개예요. 그러면 적어도 옳은 게 두 개 이상 있다는 얘기예요. 다 옳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지문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어야지만이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찍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볼게요. 보험업법은
보호법을 경영한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 맞죠. 아까 1조에서 배웠죠? 2번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두고 있다. 권익은 누굴 보호해요? 여기까지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2번은 틀렸습니다. 그럼 바로 일단 하나 제끼고 들어간다. 뭐 제끼고 들어간다? 얘는 정답이 아니겠죠. 다섯 개는. 하나가 일단 틀렸으니까. 네. 그 다음 보험업법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네 번째,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허가부터 경영 전반에 걸쳐 계속 감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 상품에는 보증보험, 권리보험, 날씨보험 계약이 포함이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4개. 즉 2번만 틀린 거죠. 2번만 틀린 지문입니다. 얘만 틀렸습니다. 나머지 A, C, D, E. 이거를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간단하게 해놨죠. 보험회사의 권익보호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번 보도록 할게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원칙은 없는 데입니다. 얘는 원칙이고 예외에 해당되는 것. 즉 크로스보더 찾으라는 겁니다. 아까 다섯 가지 1, 2, 3, 4, 여섯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인가요? 아, 왔다 갔다 하네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볼게요. 국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뭐 있어요? 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뭘 해야 돼요? 어디에 승인받아야 돼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부분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얘는 세모로 봐요. 두 번째, 자동차 보험에 관하여 둘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 가입 거절은 몇 개예요? 세 개. 그래서 얘는 틀렸죠.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겠죠. 이럴 때는 예외에 해당되는 거. 얘는 불가능. 써놓으세요. 불가능.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 보험회사와 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행자 보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얘는 가능. 네. 위에 있는 문제를 해석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불가능 가능 써놓으십시오. 네 번째, 외국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기간이 지난 후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 불가능. 뭐라고 돼 있었어요? 지나기 전이죠, 전. 그러니까 아직 보험에 남아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죠. 불가능. 결국은 가능한 거 찾으라는 거. 예외니까 가능한 거 찾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얘는 1번은 못 되면 안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체결이 곤란하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 승인을 플러스 해야지만이 그래야지 가능해집니다.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능한 게 아니라 체결이 곤란한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까지 받아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체결이 가능한 경우 찾아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다음에 해놨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곤란하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 승인받은 경우. 그 다음에 보험 종목에 대해서 세 이상의 보험자로부터 거절. 그 다음에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아직 보험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뭐예요? 그 보험을 지속시키는 경우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제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 1차 시 마지막 문제인데 예,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의 체결에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 서류 외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거. 이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이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겁니다. 즉 틀린 거 찾으라는 거 똑같아요. 네.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에 속하는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신체사항을 적힌 서류. 그 다음에 당연히 보험약관. 그다음에 손해보험일 경우는 뭐 도면이나 사진, 보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험계약 청약 사본. 네, 맞아요. 이건 다. 다 맞아요. 근데 뭐 있어요? 얘가 틀렸습니다. 단체보험계약은 제외예요. 단체보험이라 생각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몰라도, 이 내용 잘 몰라도 감으로 찍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체 모음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신체 상황들을 다 첨부해서 붙인다고 하면 서류가 어떻게 돼요? 이만큼 되겠죠? 그럼 이거 제출해요?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단체 보험은 제외입니다. 제외. 제외. 예. 개인 한 명이라고 하면 이건 첨부해야 되고요. 아시죠? 그래서 서류가 아닌 것, 틀린 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16번에는 1번이 틀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가로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 맞는 겁니다. 문제가 시킨 거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6번 해설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돼 있죠? 단체 보험 계약은 뭐다? 제외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보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이 서류들을 첨부해야 된다. 네. 하지만 뭐 있어요? 단체 보험은 제외가 된다. 즉,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은 신체 상황이고요. 손해보험 뭐예요? 그 목적물, 해당 보험 목적물의 도면이나 사진 등을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우리가 이번에 건물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모든 국내 보험사들이 거절했어요. 너무 등치가 커. 가입금이 크게 우리 못 받아. 라고 해서 세대상으로부터 거절돼서 외국에 있는 큰 손해보험사에 직접 원보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뭐예요? 그 건물 사진 찍으라는 얘기죠. 어떤 거를 드는지를 보이라는 서류에 첨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래요. 크로스보더 보도 관련된 서류 부분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될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설명은 돼 있고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1차 시에는 제가 좀 핵심 정리 내용을 좀 만들어 왔는데 요 핵심 정리 내용은요 다른 핵심 정리가 아니라 가장 포지션이 크고 비중이 좀 많이 나오는 제2조 용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용어 정의. 그래서 용어 정의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험 상품. 예. 그래서 보험 상품에서는 뭐다? 예외인 것들. 우리가 보험 상품으로 보지 않는 것들.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다? 공제들. 예. 공제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제는요. 각 개별 특별법에 따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업법에서 하고 있는 보험 상품들, 생명보험 상품 있다. 네, 그래서 생명보험은 생연태 그렇게 얘기했죠. 그 생연태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손해보험 상품은 종류가 많죠. 제가 기억 못 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넘어가요. 대신 뭘 기억해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3보험을 기억하시라죠. 상해 질병 간병, 상해 질병 간병. 즉, 생연태와 상질간, 이 여섯 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뭐다? 손해보험 상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험업 잠깐 얘기했죠? 인수부터 해서 뭐예요? 쭉 해서 보험금 지급을 하는 영업까지. 그래서, 있고, 이제, 그 보험업을 나눌 때 생명, 손해, 재산보험으로 나눈다. 네. 결국 위에 있는 상품에 매칭을 되는 겁니다. 상품. 생명보험 상품을 매칭해서 판매하는 걸 생명보험업이라고 하고,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걸 손해보험업이라고 하고, 재산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업을 재산보험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6에 보면은 보험회사가 나와 있죠. 우리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그다음에 상호회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해서 이 법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있는 회사를 상호회사라고 하고요. 외국 보험회사는 뭐가 키포인트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외국 보험회사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게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하고 외국 보험회사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뭐, 외국 회사라고, 우리가 보통 외국계 회사라고 얘기하는 게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이에요. 그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 설계사는 뭐예요? 여기, 회사나 대리점이나 중개사에게 소속되고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 설계사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뭐예요? 뭐, 보험회사를 위하여라는 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틀린 지문이다. 그다음 보험 대리점은 핵심 키워드, 회사를 위하여. 누구? 보험회사를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한 상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이란 거는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위주로 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용공유에서는 뭐예요? 자금지원 성격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요거 갖고도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은 신용공유의 범위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즘은 최근 트렌드가 시행령에서 문제들을 좀 내거든요. 그래서 시행령까지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총자산. 총자산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차대조표 있죠?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라고도 하고 이제 밸런스 시트 BS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자산 있고 죄송해요. 부채 자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데 재무 상태표에 지금은요. 우리는 대체재조표로 나오는데 지금 회계 쪽에서는 재무 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 왼쪽에 있는 자산 이꼴 부채 더하기 자본이잖아요. 회계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회계는 모르셔도 되고 여기 있는 총 자산 중에서 무언가를 빼는 게 우리 보험법에서 총 자산이다. 그래서 보시면 자산 여기 재무상태표거든요. 대차대조표 표시되어 있는 자산 중에서 미상각 신계약비 아직 상각하지 않은 신계약비는 제외한다. 그다음에 영업권 등은 제외한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다? 대통령령을 정하고 있다. 라고 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요. 전체가 다, 즉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에 있는 모든 자산이 총자산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 이 중에 일정 부분을 빼는 거를 우리 보험업법에서는 총자산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자기자본. 자기자본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자본조정은 제외. 요거 키워드입니다. 자본조정은 제외한다. 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동일차주에 대한 거 있고 그 다음에 대주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회사에 대한 거 특히 자회사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 그러니까 모 회사가 어떤 회사가 이제 이렇게 되면 자회사다 우리 보험법에선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이제 말한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보면 전문 보험계약자 말했죠. 전문성이나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서 이렇게 전문 보험계약자를 정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전문 보험계약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보다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들을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지방자치단체 주권상장법인 2항 제15조가요. 뭐겠어요? 외국 금융기관이고요. 3항 15, 16, 18 여기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기금들 이런 거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 보험 계약자는 국가가 전문 보험 계약자고 한국은행도 전문 보험 계약자고 대통령을 정한 금융기관들도 전문 보험 계약자라는 겁니다.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한번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주권 상장법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20번 보면은. 일반 보험 계약자. 즉, 보험 계약자를 양분하는 겁니다. 전문과 일반으로. 전문은 쭉 나열해놨죠? 그럼 일반을 표현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외에. 전문 보험 계약자가 아닌 계약자를 일반 보험 계약자로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뭐예요? 전문 보험 계약자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시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가져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지 빈도를 살펴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디에다가 힘을 줘야 되는지를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16문제에 해당되는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우리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보험 용어 정의 그러니까 제2조 용어 정의 파트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한 이유는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최소한 한 해에 두 문제씩은 나옵니다. 두 문제씩은. 용어 정의 가지고 문제를 대거나 또는 용어 정의와 다른 내용을 결합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 위주로 기억을 하셔야지 옳고 그름 지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 2차 시 2장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